본문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셨던 이 비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동네, 언덕 위에 마을, 그 대상이 되는 그 마을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거의 1000m에 달하는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움으로 소문이 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에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반사되는 빛을 보며 감탄사를 자아내는 그러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동네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예루살렘을 잘 아는 분들은 석양 때에 해가 거의 지는 무렵에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쪽에서 떨어지는 햇빛을 정면으로 받은 예루살렘 성이 반사된 그 아름다운 빛을 올라오는 분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웅장한 성,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준 그 성은 서기 1538년에 터키의 왕이었던 셜리만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읍입니다. 그 성읍은 수백 년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비극을 맛보았던 터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를 하고 다시는 그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다시는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겠다, 그래서 높이 두껍게 단단하게 성을 쌓아서 그 성이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어놓은 그 성이 오늘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은 그 성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석양에 비춰진, 환히 비치는 그 빛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그 성, 그 성에 비춰진 햇빛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덕 위에 지은 도시, 언덕 위에 지어진 마을, 그 마을은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그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타의 어떤 종교적 가르침과도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음식도 특별한 걸 먹고 옷도 특별한 것을 입고 하루의 일과표도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교훈 중에는 공통적으로 고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더 깊은 정신적인 수양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든지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킨 상황에서 생각을 깊이 하고 돌을 닦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떠난 고독한 수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세상과는 단절하라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상과는 단절한 그 상태로 생활하고 거기서 돌을 닦아라가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도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우리가 받는 훈련과 교육이 소금이 되기 위한 훈련, 빛이 되기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빛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조금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빛이 되려고 좀 수고를 해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거룩하고 생각이 더 깊어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한 자이지만, 허물투성인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을 만들어 주심으로 나는 소금이 이미 됐고 나는 이미 빛이 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나는 멀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소금이 돼야 하겠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나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에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 교육,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수고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소금이 이미 되었는데, 빛이 이미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금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천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평생 빛이 되려고 수고하다가 그 일생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빛이 안 됐고 아직도 소금 안 됐다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고민하다가 세상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소금의 역할을 좀 행하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일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금은 녹아야 소금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잘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잘 놀아야 한다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잘 놀아야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것입니다. 대강 지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타협하고 필요하면 약간 비겁해지는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지나가면 이것은 사라지리라. 그래서 불의를 선택하면서 대강 지내는 것, 이게 잘 노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잘 놀아가지고는 소금 역할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잘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 맛은 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금이 녹을 때 녹아서 생긴 그 맛은 여러 가지 재료와 혼합하여서 소금 자체로는 만들 수 없는 신비한 음식 재료 자체로만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오묘한 맛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녹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만들 때에 철칙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좀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이것도 예술에 비슷한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감각이 좀 있어야 한다. 저도 그런 말에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피아노도 연주를 하고 오르간도 연주를 하는데 요새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요즘은 컴퓨터하고 피아노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가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 그런 오르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뭐 명곡부터 어려운 곡까지 뭐 다 연주를 합니다. 하루 종일 연주합니다. 피곤해 하지도 않고 고단해 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정 정확하고요, 박자가 정확하고요, 손가락 하나 어긋나게 잘못 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되는 음악에서 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부어넣을 수 있는 그 정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음의 조합이고 소리의 모음일 뿐이지 거기서 어떤 정신적인 교류를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요리도 조금 그래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이겠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조리법을 따라서 요리를 해야 한다. 뭐 주부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좋은 재료와 좋은 감각과 좋은 조리법을 가지고 다 조합을 해서 음식을 내놨을 때 그 맛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재료만 모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이 잘 맞아야 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야, 이 음식 참 맛있다 그 결정하는 열쇠가 뭡니까? 간이 맞아야 합니다. 그게 소금이 선물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을 때에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오래가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부패를 막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시 녹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소금은 녹아서 자신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맛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자신이 변화합니다. 내가 변화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변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립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도 있고 성분이 있는데 그 소금이 녹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옛날에 집에서 식사들 하시다가 참 돌 골라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밥 먹다가 돌이 나오는 이런 경험을 참 기억을 합니다. 음식 맛도 없어지고 기분이 대단히 상하는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소금이 녹질 않으면 음식에 모래 섞은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돌이 무슨 역할을 하고 흙가루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소금이 녹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아름다운 살아갈 만한 의미를 선물하고 살아갈 만한 맛을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썩은 것이 다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부패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삶에 좀 의미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나중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길에다 내다 버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타리오가 겨울에 좀 춥습니다. 제가 온타리오에서 몇십 년 살면서 경험을 한 일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캐나다의 유명한 캐나다 기러기들이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소리를 내면서 뭐 길게는 한 20마리씩 줄을 서서 하늘을 가르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가고 여름이 오면 또 남쪽이 좀 시원해지기 때문에 북쪽으로 다시 날아 돌아옵니다. 그것이 캐나다 기러기들, 캐나다 구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이 약간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울이 오는데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반항하는 기러기들이 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날아가려면 수십 시간,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합니다. 뭐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일단의 새들이 뭐 거기 고생해서 그냥 웬만하면 여기서 견뎌보자.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꽝꽝 얼은 호수 위에서 겨울을 나는 기러기들이 점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몇 년을 버릇처럼 겨울에 날아가지 않고 버티던 기러기들은 나중에 결국 날아갈 수가 없는 몸무게가 과체중이 되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없는 기러기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이고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키어케고리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세속화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오리떼들이 거기도 날씨를 따라서 철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스웨덴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던 오리떼들이 어느 날 네덜란드를 지나다가 밑을 내려다보았답니다. 네덜란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운하가 많지 않습니까? 연못이 많고 물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농가에 한가롭게 떠있는 집 오리떼를 본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게 연못에 떠서 먹이를 먹는 이런 오리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날아가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평화로운 저곳에 나도 좀 한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힘드니까 잠깐 내려서 쉬었다가 가자. 그래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집 오리들이 아주 환대를 해주더랍니다. 대접을 아주 용성하게 받았답니다. 뭐 오리가 대접을 용성하게 해봐야 뭐가 나왔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대단히 손님이 왔다고 용성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쉬고서 하늘을 보니 여전히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동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다시 동료들과 합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용성한 대접 속에 어느새 과체중이 되어서 날아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아갈 시간을 놓치고 겨울을 났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똑같이 날아다니는 옛날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가책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내려와서 집 오리 때에 합류했던 그 들 오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부담도 가책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본인도 집 오리와 똑같이 이곳저곳에 고여있는 흙탕물을 뒤지면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 하늘은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회의 표어처럼 세상 속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나는 소금입니다. 이미 아직 소금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차고 속에서 소금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그 몸부림을 좀 멈추십시오.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고 소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었는데 이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있는 고을이, 마을이, 동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좀 깨닫고 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작가로 유명하고 또 철학가로 인정을 받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날은
당신이 왜 태어났나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인생이 단순히 태어났다고 숨쉬고 활동하고 연명한다고 해서 의미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문을 드나들면서 내가 내 자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내가 칭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빛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오래 진행하신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종업원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겪어보니 사람이 몇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상 좋은 일을 도모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수단을 통해서 바른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한 2명,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을 보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원칙을 좀 비틀어서라도 원칙을 좀 휘고 원칙을 좀 묻어놓고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이라는 것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거리가 멀고 그저 안 보면 집어넣고 모르면 집어가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어떻게서라도 자기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한 열 사람이면 두 사람. 그 나머지는 뭡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 60%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붙어보고 저쪽이 좀 편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기울여보는 삶 속에 공의, 정의, 양심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양쪽 다 걸쳐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원칙을 바꿔가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그곳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진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상처는 아물고 회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21세기 현대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을 하는데 그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빛이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 소금이 진짜 소금이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소금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성을 쌓고 교회를 요새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내 소금이 더 좋은 소금이다, 상대방 향해서 막 소금을 뿌리면서 내 소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더 강한 빛이고 내 빛이 정말 의로운 빛이다, 내 빛을 받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에서 소금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빛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부모님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는 그 종업원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소금으로 살아왔습니까? 빛으로 살아왔습니까? 우연히 들렸던 커피집에서 지나가는, 막 지나가버리는 그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지내왔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자동차를 혼자 운전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목격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떠나는 단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단어들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는 대화들이 상대방을 높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빛은 요새를 쌓아놓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빛은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비춰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소금 역할이 됩니다. 빛은 그냥 혼자 빛이 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타 들어가야만 빛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빛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낯선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청년이 주일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술을 잔뜩 마시고 술 냄새가 펄펄 나면서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더랍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남자 청년인데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주일날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끝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술 마시고 교회 와도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술 마시고 교회 와도 되니까 교회 와라. 그러면서 그 글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고민과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망가진 모습,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철옹성같이 높은 벽을 쌓아놓고 거룩한 사람만 올 수 있고 경건한 사람만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의 말씀을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간단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앞에서 인용한 작가이며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말씀은 내가 지식인으로서 성경 구절을 붙들고 아무리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읽으면서 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그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 너무 자명한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소금입니까? 나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